가야는 종교가 뭐였느냐? 기독교 국가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어떤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이제 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평생에 한 번도 듣지 못한 교육 내용들이 이제 계속 나올 건데, 특히 다음 주에는 이제 제사에 관해서, 특히 또 향을 피우는 의식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이제 용의 실체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경을 통해서 직접 찾아가면서 확인하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독교의 역사는 6000년 됐습니다. 6000년. 그다음에 불교 약 2600년. 도교 여기도 마찬가지로 2600년. 유교 약 2500년. 이슬람교는 이제 1400년 정도 됐죠. AD 한 622년쯤 되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크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 불교가 고구려로 먼저 들어왔거든요. 고구려 17대 소수리 왕 때입니다. 소수리 왕 때. 372년. 백제 불교가 AD 384년 우리 되거든요. 어디로 들어왔냐면 저 전라남도 영광에 법성포로 이렇게 법성포라고 있거든요. 예, 참고로 우리 동네입니다. 그가 이쪽에는 법성포, 이쪽에는 원불교. 예. 참 좀 종교적인 동네입니다. 그가 신라는 언제 바뀌었습니까? 신라 국교로, 나라의 국교로 정해진 것이 법흥왕 때. 법흥왕 때 여기 AD 527년입니다. 항상 고구려보다 한참 뒤졌죠. 그다음 이제 가야에 관한 거는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가야는 종교가 뭐였느냐? 기독교 국가입니다. 여러분 사는 요 동네 김해 이쪽으로 다 기독교 국가예요. 몰랐죠? 응? 기독교 국가.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역사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야라는 말은요, 고대 인도어입니다. 인도 드라비다어로. 근데 왜 고대 인도어를 썼을까? 참 좀 희한하죠, 그죠? 가락국. 물고기라는 의미예요. 물고기. 물고기도 우리나라 물고기 모양이 아니고 이렇게 지느러미가 등에 둘, 배에 둘 이렇게. 우리나라는 등이 하나, 배에 하나 이렇게 하거든요. 이 문양이 이제 어디서 쓰냐면 이스라엘의 얘기. 이 사람들이 물고기 요 문양을 기독교인들이 요거 씁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 차 보면 이런 거 있죠. 물고기. 왜 기독교인들이 물고기를 사용하지? 그래서 김해를 가면은 공원이나 아니면 이제 그 다리 같은 데 이렇게 공사하는데, 이제 그런 데 보면 조형물을 설치를 해놨는데 뭘 해놨냐? 김해는 물고기 이런 조형물들이 많아요. 차 타고 다닌다 보면 이런 조형물 많이 보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가야를 의미합니다. 가야. 금관가야가 저 김해 아닙니까? 김해. 금관. 근데 가야가 이렇게 이게 철기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던 곳이 가야거든요. 가야. 그리고 성산 패총 이런 데도 뭐 보면은 막 철기 이런 것들이 많이 발굴이 되고, 뭐 야철 축제도 막 하고 그랬던가? 뭐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야는
철기 문화가 매우 발달되었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금관과야. 수로왕의 이름을 원래 이름이 수로왕이 그냥 성이었고 근데 거기다가 이제 이 쇠가 많다 해가지고 쇠가 많다 해서 이름을 김수로로 했습니다. 금수로로 안 하고 김수로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러면 가야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김수로예요. 김수로. 김수로 왕입니다. 김수로 왕. 언제 세웠냐면은 AD 42년에 세워요. AD 42년에 가야라는 나라를 세우는데 여기는 이제 육가야가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신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 여기 와서 그 이전에는 이제 유대교죠. 유태 민족의 신. 유태인의 신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여호와 이렇게 여호와 유태인의 신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제 그 아들 때 이제 예수라는 분이 와서 약속대로 구약에 약속한 대로 이제 죽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그 제자들이 있어요. 열두 제자들인데 너희는 내가 가르친 이 천국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해라. 그러니까 온 세상에 다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 특명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나 버렸어. 가끔 그런 경우 있죠. 죽어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놨는데 근데 3일 만에 살아나버렸는데 살아나야 된다고 태어나기도 전에 천년 전에 예언을 해놨어. 막 7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놓고 막 그러니까 그거를 뭐 저기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그거 하나만 이루어지면은 모르겠는데 생김새 어디서 태어나고 말은 어떻게 하고 어디서 자라고 무슨 일 하고 쫙쫙쫙쫙쫙쫙쫙 태어나기 전에 다 예언돼 있는데 예언대로만 살고 가버렸거든. 저기 아버지가 신이 정한 대로 살고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3일 만에 그거를 살아나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승천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승천하고 난 다음에 수많은 영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안 보이죠. 그 영들은 안 보여. 신은 안 보여. 근데 제자들하고 함께 이렇게 역사를 했어.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제자들이 무식하거든. 대부분 잘 못 배우고 막 그랬거든. 그랬는데 이제 어학원이 어디 있습니까? 어학원. 어학원도 없는데 주나라 말밖에 모르는데 근데 전 세계로 가서 이게 가서 땅 끝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땅 끝까지 가 전하라. 그럼 바로 막 이제 막 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가는데 말이 통해야 뭐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신기하게 나는 우리말로 하는데 중국 사람하고 얘기하면 중국말로 알아듣네. 나는 우리말로 하는데 일본 사람 만나면 일본말로 알아듣네. 이제 그게 신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막 가는 데마다 이제 신과 하나 돼가지고 막 전하게 되는데 맨 처음에 어디로 가냐면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막 가가지고 막 가서 여기 엄청나게 막 핍박을 받고 막 하다가 촥 가가지고 여기 로마입니다. 로마. 그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로마가 이제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그때인데 이제 엄청나게 희생을 많이 당해요. 로마 네로 황제 때. 그런데 어마어마한 박해를 가하는데 여기다가 막 집중적으로 막 전하거든. 죽여도 가서 전하고 또 죽여도 전하고 막. 근데 어째 그렇게 막 예수 복음 전하는 자마다 다 죽였나 몰라. 왜 그랬을까요? 다 죽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AD 313년에 콘스탄틴 때 드디어 이 로마의 국교로 딱 자리를 잡아버려요. 그러면 이 로마는 이제 뭐냐면 다 통해져 있거든. 이렇게 로마하고
실크로드가 이렇게 돼 있거든. 이렇게 이쪽으로도 연결되고 여기서 이렇게도 연결되고 다 연결시켜 갑니다. 이렇게 뭐 신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이게 다 연결시켜 가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이전에 그러니까 기원 전에는 요 조그만 민족의 종교였는데 요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완전히 막 퍼졌어. 이제 퍼졌는데 어떻게 전했냐면 이거요. 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준 책이 있잖아요. 성경이 있잖아요. 구약 신약 이러거든. 그래서 예수라는 분이 그 써준 성경을 받으시오. 그리고 죽어요. 또 받으시오. 받으시오. 네.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마다 죽였다니까. 처참하게. 역사를 보면 그래 돼 있어요. 막 중세 시절에 막 로마 같은 경우 로마에 이제 국교로 잡혀지기 전에 국교가 되기 전에 막 콜로세움에 모아놓고 그냥 굶주린 사자 때 풀어가지고 죽이고 막 나무에 묶어 동시 화형시키고 막. 처참하거든. 그래서 퍼뜨릴 때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열두 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도마. 무술고 뭐 꽃을 쓸고 하는 도마 말고 도마라는 제자가 있어요. 제자. 도마가 이집트에서 그 이제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페르시아만으로 옵니다. 이렇게 여기 페르시아만. 페르시아만권으로 와서 전하다가 어디로 내렸냐면 인도로 내립니다. 인도. 인도로 올 때가 그때가 몇 년이냐면 AD 46년경이에요. 46년경. 이 도마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그 복음을 전했던 행적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쓴 도마 행전이 있어요. 자기가. 계속 자기가 어디 가서 뭐 하고 어디 가서 뭐 하고 이 제자들은 전부 글로 남겼거든. 그게 나중에 발굴이 돼가지고 그 행적을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도마 박물관이 있거든요. 도마 박물관. 도마인지 칼인지 내가 뭐 알 게 뭐야 이게 아니고 한번 들어보시나. 우리나라하고 이 관련이 있으니까 지금 뭐 하는 얘기라니까. 내하고 관련 없으면 뭐 얘기해봐야 필요 없지. 도마가 왔는데 이 당시 여기 왕이 누구냐면 아유타 왕이야. 아유타. 인도 왕이 아유타거든. 아유타 왕이 잠을 자는데 왕비하고 잠을 자는데 한날 한시에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연결된 것처럼 내가 꾼 꿈을 왕비도 똑같이 꾼 거예요. 꿈을. 어떻게 꿨냐? 꿈에 상제가 임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락국에 수로를 왕으로 삼았으니 그에게 배필이 없으니 너의 딸을 그에게 예? 보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딸의 이름이 누구냐면 허황옥이요. 허황옥. 무남 동료거든요. 아들도 없고 딸만 하나 딸랑 있는데 예? 보내라는 거야. 머지않아 귀인이 올 건데 그 귀인을 통해서 보내라라고 이제 그 꿈에 이제 이렇게 계시를 받게 됩니다. 깨고 보니까 선명 비몽사몽간에 선명한 그런 꿈 안 꿔봤어요? 응? 그러니까 세상에는 신이 개입하고 간섭하여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예, 여러분들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신이 다 이 간섭을 한다니까요. 안 합니까? 한다니까. 몰라서 그렇지. 여기 오는 것도 다 신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신의 경전을 깨닫는데 그 개입을 안 하겠어요? 개입을 한다니까.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악신도 또 막 응? 장난하겠지.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상제께서 간밤에 예? 나타나셔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도마가 아유타 왕부터 뭐 하냐면 그 기독교 복음을 가르칩니다. 아유타 왕을 가르치고 허왕옥과 함께 백길로 어디를 오냐면은 이제 이렇게 와요. 가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이때가 이제 AD 48년지 AD 48년경에 와가지고 이제 허황옥은 김수로 왕하고 결혼을 하죠. 그죠? 그래서 가락국에 이제 왕비가 되는 겁니다. 옮겨대.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첫째 아들은 김수로 김시성을 주고 둘째 아들은 이제 뭐냐면 이국 땅에서 왔잖아요. 이렇게 국제 결혼 아닙니까, 그죠? 말도 다른데 어떻게 좀 결혼 생활이 됐나 모르겠어요, 그죠? 언어도 다른데 신기하죠. 그래서 뭐냐면 타국에서 와가지고 수로왕의 부인이 됐으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부모님 떠나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둘째 아들은 허씨를 줍니다. 허씨. 그래서 김해 김씨하고 김해 허씨하고는 한 부모 자녀거든. 한 부모 자녀. 그래서 김해 허씨 김씨는 결혼을 안 돼요. 이렇게 허용이 안 돼. 이렇게. 그런데 여기 이제 물고기가 의미하는 게 물고기가 이것이 의미하는 게 헬라어로 이렇게 돼요. 익투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물고기를 익투스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익투스. 그 이 익투스는 여기 이제 헬라어 이게 약자거든. 약자. 뭐의 약자냐면 이거 얘가 예수스입니다. 예수. 헬라어로 예수스. 크리스토스. 이건 데오스. 여기는 휘오스. 여기는 소데리아스. 이게 이제 이걸 풀어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유일하게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온 사람은 예수라는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내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하러 왔다라고 하는 이는 이 양반이 유일하다니까. 근데 그 신의 예언대로 온 거예요. 예언대로. 그래서 그 박해가 워낙 심하잖아요. 워낙 심해. 그래서 이거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이다. 자, 이것의 약자가 익투스. 익투스라는 말은 물고기라는 헬라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물고기를 상징하는 이제 기독교인의 이니셜이 이제 물고기인데 이제 물고기가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암호명. 물고기를 그리면 아, 이 사람은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암호가 되는 거죠. 왜 기독교는 박해를 했으니까 죽였으니까. 근데 왜 가야가 물고기 인도를 쓰며 이 가야라는 말의 이 뜻이 물고기라는 의미이며 왜 지금 저 가야 저기는 물고기의 그 문양을 그 도시의 상징물로 쓰느냐 이 말이에요. 조형물로 쓰느냐 이렇게 맞물로 들어간다니까요. 이것과 함께 뭐가 있냐면은 또 이게 있어요.
예수라는 분이 와가지고 기적을 많이 베풀었거든요. 기적을. 근데 기적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기적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그 이 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구름떡처럼 이제 많은 사람이 몰렸어. 근데 이때가 이제 사실 먹고 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한 만 명 정도가 모였어. 근데 이제 너무 배가 고픈 거라. 근데 먹을 게 어디가 있어? 없잖아요. 근데 먹을 게 없는데 모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떡 다섯 개 하고 떡 다섯 개 하고 이 물고기 두 마리 하고 요걸 가지고 있는 이가 있었어. 이것을 이제 가져다가 자기 신에게 이제 이렇게 축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것을 나눠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구니 하나에 담아가지고 제자들 바구니에다가 이제 이렇게 담으니까 원래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가 있는 바구니에 물고기를 하나 옮기면 이거 한 마리만 있어야 되잖아요. 두 마리가 다시 생기고 또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두. 천천히 해도 두 마리. 얼른 해도 두 마리. 떡을 이렇게 하나 줘도 금방 다섯 개. 줘도 다섯 개. 열두 제자들이 만 명에게 나눠지기 시작하는데 다 먹고 열둘이 가지고 있는 광주리 그대로 차게 거둡니다. 그러니까 이 신은 신은 신의 역사는 보세요.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은 거 보세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신의 세계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인간의 과학이 발달된 거 보세요. 옛날에 틀어 막았다가 지금 발달되잖아요. 신이 허용을 안 하면 이렇게 발전이 안 됩니다. 발달이 안 돼. 대단하지, 그죠? 대단한 거거든. 우연이란 없어요. 이 신의 세계를 알아야 이런 모든 만물의 이치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면은 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TV가 이렇게 나오지? 어떻게 해서 막 날아가고 이렇게 하지?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지? 어떻게 폰을 만들 수가 있지? 어떻게 레이저를 쏘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응? 우주로 어떻게 날아갈 수가 있지? 신을 알지 못하면은.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걸 다 알아요. 이걸 오병, 떡병자를 써가지고 오병이어.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의 기적.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고스란히 김수로 왕에게 이게 도마가, 도마. 도마가 여기 왔어요. 도마. 도마가 와서 이 가락국 왕 김수로를 가르칩니다. 가르쳐. 그래서 이 가야라는 나라는 우리 이쪽에서 최초로 뭐가 되느냐? 기독교가 된다니까. 가야 자체가 기독교라니까. 기독교가. 그래서 김수로 왕릉 있잖아요. 저기. 김에 가면 김수로 왕릉의 이 현판에 수로 왕릉 현판에 보면은 또 누가 떼갈라. 현판에 보면은 이렇게 물고기 두 마리, 응? 물고기 두 마리, 이게 떡 다섯 개, 오병이어가 딱 새겨져 있어요 여기. 김수로 왕릉 현판에 보면. 딱 새겨져 있거든. 또 잘 봐야지. 또 그냥 막 이 사팔뜨기로 봐가지고 이제 아마 없던데요. 그럼 또 제가 확인시켜주러 또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저는 종교학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분석을 합니다. 학자의 학자. 그냥 어떤 개인의 어떤 생각에 의해서 추측에 의해서 하질 않는다니까요. 유불선을 다 학자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다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여기 있다니까 이거. 여기 있고 김수로 왕릉에 쭉 이제 그 좀 떨어져 있는데 거기 뭐 허황옥릉이 있어요. 허황옥릉이. 허황옥릉에는 그 릉 들어가는 입구에는 이렇게 이제 정자 같은 게 하나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빨간 돌로 이렇게 여섯 개가 이렇게 파사의 탑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새겨져 있거든. 세워져 있거든 돌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돌이냐면은
배가 올 때는 배가 올 때는 짐을 잔뜩 실으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제 옛날에 목선이니까 이 배가 있잖아요. 배가 있잖아요. 응? 목선이거든. 그러면 이렇게 약 한 3분의 1 이상 잠겨야 되거든요. 그래야 중심이 예, 물 밑으로 있어가지고 안 뒤집어지거든. 목선 같은 거는 배가 큰데 이게 중심이 가라앉지 않으면 어느 정도 내려앉지 않으면 파도치 팍 자빠져버리거든. 이게. 요 돌이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돌이. 그래서 지금 남은 게 이제 뭐 6개. 화학원룡에 보면 6개 남아있어요.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여기 가야가 저쪽 지금 그 경북 영주 압니까? 네. 그 영주까지 올라가는데 영주시에 보면은 그 왕유리라는 마을이 있어요. 왕유리 은평면 왕유리라는 데를 가면은 거기 산자락에 이렇게 큰 바위가 있는데 바위에가 이제 그 사람의 형상이 거기에 이제 새겨져 있는 거라. 근데 옛날에는 이제 그걸 누구로 알았냐면 이제 부처상으로 알았어. 부처상. 바위에 선명하게 산 목은 없어. 목은 없고 몸만 이렇게 몸하고 이렇게 팔하고 이 다리만 발하고만 이렇게 있어. 신발 신는 것하고 돌에가 이 큰 바위를 깎아 가지고 이렇게 새겨 놨다니까. 이걸 부처상인 줄 알았다니까. 근데 여기 이제 누가 여기를 가게 됐냐면은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이 이제 히브리어는 저기 저 유태 민족의 언어거든요.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이 딱 가서 보니까 이제 위에 히브리어로 딱 써져 있는데 뭐라고 썼냐면 도마 이렇게 됐어요. 도마 히브리어로. 근데 밑에는 뭐라고 했냐 한자로 지전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전행. 그러니까 여기에 자기 스승 예수라는 분이 가서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라 그래가지고 바로 땅 끝까지 와버렸다니까요. 땅 끝까지. 동쪽 끝이잖아요. 동쪽 끝이고 우리나라가. 또 땅 끝 말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전행이라는 거는 땅 끝까지 다녀갔다 이 말이 누가? 도마가. 지전행이 그런 말이거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제가 여기 가봤어요. 여기를 또 가봐야 되잖아. 학자니까. 이렇게 돼 있다니까. 실지 거기가 지금 이제 저수지 밑에 땜 맞는다 해가지고 애 먹었어요. 거기 찾는다고. 그러고 찾아가지고 이제 그걸 확인을 해봤는데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마가 와서 이렇게 우리나라도 이제 신기한 게 많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이 가락국이 신라에 의해서 몇 년에 AD 532년에 망하거든요. 신라에서 이때 망해. 망하니까 여기가 이제 기독교 국가인데 그럼 지금 저 김해 그 국립박물관을 가보면은 불교 용품은 별로 없어요. 불교 용품은 거의 없어. 근데 뭐는 있느냐? 기독교에서 제사를 지냈거든 옛날에. 그리고 사람을 세울 때 기름을 붓고 막 이게 기름 뿔뿔로 기름을 붓는 게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새가 의미하는 게 많습니다. 이제 그런 모형들이 많아. 그 박물관에 가면 기회 되면 한번 가보셔. 그래가지고 532년에 누구한테 망하느냐? 이제 신라한테 망하고 신라는 무슨 국가입니까? 신라는 누구하고 친합니까? 당나라하고 친하거든. 근데 당나라가 여기 뭐냐면 이제 당태종이 때 이세민 당태종이 때 여기 기독교가 들어옵니다. 이게 그걸 대진 경고라고 그래. 대진. 대진은 로마를 대진이라고 그러는 중국에서. 경교라는 거는 이제 빛날 경자거든. 경교 대진. 로마로부터 온 예. 벽경자 빛나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대진 경교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 그다음에 여기 뭐야? 유교, 불교. 여기에서 다양하게 그 당시에는 당태종 이세민 때는 다양하게 이제 이런 분들 허용이 되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신라는 도풍왕 때
뭘 받아들이느냐? 기독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막 이러고 있지만 불교를 받아들여서 이것을 국교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국교다 보니까 어떻게 자연스럽게 여기 사라지는 거죠. 내놓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가락국이 이 기독교가 사라지고 대신에 이제 유물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남아 있었던 거죠. 이제 발굴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드러나고 있고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이게 불교 오랫동안 불교 역사로 이렇게 인 줄 알지만 사실 이 가야는 기독교 국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역사니까 알겠죠? 예. 역사라는 거는 어떤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이제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제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제사는 성경이 없으면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이 없으면. 제사의 시작부터 제사의 유래, 제사의 목적 이런 것들을 다 찾아가면서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때도 제사 지냈거든요. 이때도 지내고. 이제 모세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게 3500년 전입니다. 이 사람이. 이때의 제사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불교는 뭡니까? 2600년 전이고, 공자는 2500년 전이잖아요. 그럼 거의 한 1000년 전에 제사법이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근데 그 기록되어 있는 제사법을 제가 찾아드리려고 해. 지금 우리 제사 지내는 의식 있죠? 그게 다 여기에 기록됐다니까. 3500년 전에. 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 왜 드리느냐? 왜 이런 걸 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요거하고 뭐가 관련이 있냐면 인간의 죄 문제하고 제사하고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제사를 알아야 인간의 죄 문제를 어떻게 없애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이걸 알면은 뭘 할 수 있냐? 팔만대장경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팔만대장. 그러니까 하나를 알면은 하나를 깨우치면 막 열 개를 알고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 맨 뒤에 있는 게 요한계시록인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용의 정확한 실체가 나와요. 용. 용이 어떻게 잡히느냐? 여기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용. 용이 승천하는데 용. 그다음 여기 요한계시록에 우리나라에 이제 불교에 있는 문화 중에 칠성당이 있어요. 칠성당. 칠성당이 여기 나옵니다. 여기. 칠성당에 애다 날라고 하지, 아이 나달라고 하잖아요. 저 애를 나달라는 게 아니고, 칠성당에서 낳아야 될 애가 있다니까. 여기 하늘에 용이 또 들어가, 복잡합니다. 용이 승천해. 복잡한 내용들이 있다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가 여러분 눈으로 확인시켜 가면서 놀라울 일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또는 진리는 둘이 될 수가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걸 아시고, 배우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역사니까 지금 종교 역사를 설명드렸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까먹지 마시고 쉬는 동안에 좀 잘 마음의 정립을 하시고, 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마치겠습니다.